정부의 뭐 방역 지침이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 글쎄요. 여전히 뭐 저는 안심하긴 이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전반적인 증시 관련한 이슈들을 이지혜 기자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부터 방역 수칙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달라지잖아요. 네. 기존은 6명이었는데 이제 8명. 네. 8명으로 예, 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그 해외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무조건 이제 격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이게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분들에 한해서라면 면제가 된다라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an, 그리고 우크라이나, 미얀마 이네개 입국한 승객은 좀 제외다라는 건 아셔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알려지고서는 해외 여행 수요가 또 많아질 것이다. 맞아요. 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또 관련도 주가의 흐름 또 이렇게 잘 보시는 분들도 오늘 계셨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 간의 여행이 좀늘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 방역 규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완화했잖아요. 이런 네.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는 미국, 뭐 프랑스, 독일, 태국 등이 백신 접종의 증명서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여전히 비즈니스를 제외하고는 입국 허용이 좀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14일간의 뭐 시설이나 호텔에서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똑같이 가니까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나 뭐 중국보다는 오히려 동남아 쪽 많이 가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인천국제공항이 국제선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잘못 나가신 분들이 이제 보복, 여행, 소비 이런 부분이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실제 오늘 이런 기사들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뭐냐면 롯데쇼핑이 네. 유럽 쪽에 그 올해 첫 상품을 기획을 했는데 이게 1시간 만에 주문액이 180억 원 기록을 했다라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방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부터 거리두기 다시 완화는 하는데 문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텔스 오미크론 네. 이게 또 하나의 변수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알파, 델타, 오미크론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이러다 보니까 또다시 유행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앞서 그 글로벌 주요국들이 먼저 그 방역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이젠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 급증해서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좀 굉장히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는 또 사망자까지 발생했다고요? 네. 네.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가 사실 1월에는 1%도 안 됐습니다. 기억하기로는 한 0.4%? 그런데 이게 많이 올라와서 최근 23%가 넘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영국은 이미 이제 이게 지배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또이새 변이가 기존 오미크론을 대체할 지배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좀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제 중국입니다. 이게 다시 심각해질 가능성이 좀 농후합니다. 14개월 만에 코로나19 사망자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워낙 강하게 방역 조치를 내세우잖아요. 네. 지금 봉쇄 지역을 계속 확대는 하고 있는데 베이징 같은 경우에 인근 도시까지는 확진자가 번진 상황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주시하셔야 될것 같고요. 의료 자원도 고갈되고 있고 취약층의 피해가 더 심하다 보니까 과연 수습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마저 든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으니까 글로벌 경제 취약점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 리스크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의 봉쇄 조치 또 이런 것들이 또 그쪽에 있는 뭐 공장들의 또 아무래도 공급난 우려로도 또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또 이렇게 또 코로나가 여전히 좀 뭔가 우리의 좀 일상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당연히 또 민간 소비도 둔화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일단 중국만 보자면 중국 소비주 그동안 좀 언제 좀 튈까라고 하셨던 분들, 이게 다시 고꾸라지는 것이 아니냐, 혹은 반등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관련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해외 여행에 대한 재개 기대감이 있는 그런 부분. 대표적으로 면세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또 호텔실라 생각이 네. 나잖아요. 근데 여기가 면세점 매출의 한 70%가 따이공이라고 해서 중국 보따리사 이쪽에 비중이 꽤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중국 그 보따리상 따이공 이런 수가 감소하면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화장품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데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LG생활건강은 전체 매출에서 한 중국 비중이 약 25%를 차지하고 아모레퍼시픽도 중국 법인이 면세점 기여도 한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방문객 이 숫자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GKL이나 파라다이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둘 다 중국인 비중이 전체 외국인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꽤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열흘 만에 우리나라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대로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주일간 30만에서 40만 그대를 유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20만대로 이제 줄어든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대면 소비는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 마이너스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아무래도 걱정이 민간 소비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 민간 소비가 중요한 부분은 국내 총 생산이라 해서 GDP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바 그래서 민간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재료로 보이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각종 소비 지표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나빠지고 있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할인점 매출이 20% 가깝게 급감을 했고요.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백화점 매출과 카드 국내 승인의 이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각각 6% 가깝게 그리고 7.6% 정도 오른 증가한 흐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게 7개월, 5개월 만에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친 겁니다. 그러니까 증가세가 좀 둔화된 이런 것도 좋지는 않은 신호이죠. 또 실제로 3월 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2월보다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 기준으로 봤을 때 구글 이동성 지수라고 이 부분도 많이 보거든요. 이거는 뭐 주요 거점에 방문자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데이터를 한 건데 총 6개의 카테고리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소매와 여가 지수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보다 9%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대중교통 지수라고 있어요. 구글 이동성 지수 카테고리 안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2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이걸로 그 소비의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부분은 왜 이런 상황에 되면은 저축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저축이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OECD의 분석인데요. 지금 물가 상승 부담이 커진 데다가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굉장히 지금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계대출 금리가 급등하면 무엇보다도 제일 어려운 거, 제일 고통스러운 거, 이자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여러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중, 뭐 삼중 악재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또 글로벌 증시 또 경제 전문가들 또한 지금 가장 그 경제와 증시를 위협하는 리스크로 이 세 가지 들었죠.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주요국들 통화 긴축 이런 것들인데 좀 그것도 정점해 주시죠. 네. 그 현대경제연구원이 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말씀해 주다시피 세 가지 우리나라의 큰 리스크 요인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사태고 두 번째는 주요국의 긴축 통화 이런 부분이고 세 번째는 중국 쪽 경기 둔화 이런 부분인데 각각 풀어보면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 국제 유가가 좀 말썽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연평균 100달러 수준까지 간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정부가 목표한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3%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고 사실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르면 물가 상승 압력, 인플레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게다가 실물 경기가 침체되는 것까지 맞닥뜨리게 되면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우려점이고 산업별로 보면은 정유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한 23% 이상, 반도체는 0.3% 올라간다고 하는데 원가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국내 경제에는 부담스러운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연준 뭐 FOMC 얘기 그동안 많이 또 회자가 됐었는데 뭐 인상을 했고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긴축 경제로 갈 거다라고 해서 세계 경제가 바짝 졸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물가를 잡겠다라는
하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고물가 시기에 금리를 올리게 된 뒤 경기 침체로 간 적이 있어서 경기 불확실성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중국인데요. 우리나라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좀 큽니다. 그런데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한 5.5% 안팎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1991년 최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IMF 같은 경우에는 더 낮게 봤습니다. 한 4.8%로 예상을 했습니다. 경제 전반에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안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 리스크 요인도 잘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증시의 박스권 장세 뭐 전망 좀 다수인데 자, 그러면 증시 전망 투자 전략을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미국 연준 소식 듣고도 뭐 시장이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는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도 보시고 그런데 이제 이를 보고 시장은 뭐 우려감이 일부 딛고 반등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고 시장을 크게 흔드는 변수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리서치 센터장들 있잖아요. 이들의 이제 분석을 보니까 대부분 뭐 지수에는 하반 경직성을 좀 확보했다라는 부분과 단기 바닥이 코스피 한 2,600선을 확인했다.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물론 상방이 크게 열리려면 앞서서 얘기한 그 많은 요소들을 좀 해소가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대응이 참 어려운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우면 종목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시세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어렵고 그렇다면은 지금 많이 물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손실을 좀 회복하는 구간에서 좀 견디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매매를 자제해야 된다라는 분석도 다수였습니다. 다만 이제 KB증권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지 않는다면 성장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오늘 나왔는데 리포트에서 이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금리 인상 그 전망이 강화되면은 금리가 오릅니다. 그때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좀 약한 흐름이 있었는데요. 지금 시기는 그때와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가격에 상당히 반영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연준에서 점도표 인상 사이클도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주 반등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작년 말 이후에 지금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 급격히 좁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질 때 가치주 대비해서는 성장주가 조금 더 반등의 여력은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니쇼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